자, 오늘 녹화가 좀 자주 끊기네요. 기계 이상이 좀 있어서. 오케이.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Do you ever forget? 너는 한 번이라도 잊어본 적 있니? 라는 뜻이에요. ever가 한 번이라도 라는 뜻이에요. 한 번이라도. 또는 뭐, 지금껏. 이런 뜻이야. 지금껏. 지금껏 한 번이라도 잊어본 적 있니? 너의 책들을. then.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, 그러면. 이란 뜻이죠. 그러면. 그렇다면. 그래서 이거는 뭐, 원래 되게 긴거 대신 왔어요. If you ever forget your books 대신 왔어요. If you ever forget your books의 뜻이 만약 네가 한 번이라도 책을 깜빡해 본 적이 있다면 이라는 이렇게 엄청 길죠. 그렇죠. 만약 have if you ever forget your books를 then으로 그러면 이란 말로 확 줄여놨어요. 그러면 try 한번 써보란 말입니다. 한번 써봐라. A smart backpack을. It can show 그것이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. Your books inside 안에 들어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너의 책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. It can tell you. 그것이 너한테 말해줄 수 있대요. To do your homework. 뭐 하라는 것을 너의 숙제하라. 는 거. 숙제를 하다인데, 여기에 It can tell you 뒤에 왔으니까, 그것이 너에게 말해줄 수 있어.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울리니까, 뭐뭐 하다, 뭐뭐 하는 것, 뭐뭐 하기 위하여, 뭐뭐 하기 위한, 뭐뭐 해서 중에서. 또 그것이 스마트 백팩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. To do your homework 하라는 것도 또한 잔소리까지 한다네요. 어이구 무서워라. 야 숙제해. 와우 끔찍하다 그치. 이런 것들이었습니다. 오케이 수고했습니다.